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박근영 부장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최근에 방산주 관련된 흐름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주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중국과 러시아와의 외교적 긴장감이 다소 고조된 면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중국과의 관계는 조금 완화적인 누그러진 상태로 좀 보이고 있지만 러시아의 문제는 아직까지는 좀 외교적 긴장감이 있는 상태인 것 같고요. 이번에 러시아 대변인 쪽에서는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윤석열 대통령의 인터뷰 발언에 대해서 다소 조금은 분쟁 개입을 의미한다면서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뭐 센티적인 뉴스만 갖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방산업종은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고 최근에 작년 하반기까지는 관련 주목도가 떨어지면서 올 초까지는 주가가 지지부진했습니다. 다만 최근에 다시 글로벌 외교적 군사적 긴장감이 높아지면서 재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방산업종은 상반기에 폴란드 2차 실행 계획이 예정되어 있고 호주 레드백 장갑차 사업, 그리고 루마니아 전차 수주, 사우디 비호 복합, 청궁2 수주 등의 이슈가 남아있기 때문에 수주 성과에 따라서 작년 방산업종 전체 수주 금액 170억 달러를 넘어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올해 전체 수주 금액을 200억 달러 수준까지 목표치를 잡았다고 알려지는 상황이고요. 신전 냉전 체제로 인해서 안보와 무기의 블록화로 K-방산이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중국이나 러시아 쪽의 방산 관련된 수출이 시장에서 굉장히 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러시아 같은 경우가 특히 20% 후반 정도까지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가 10% 초반으로 점유율을 뺏기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도 1%포인트 정도 수출이 빠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국 K-방산이 글로벌에서 채우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유럽 쪽은 나토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미국 무기와 상당히 호환이 잘 되는 가성비 있는 한국의 K-방산 쪽으로 수급이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우리나라의 방산 누적 수출액이 601억 2천만 달러, 한화로 약 79조 1,144억을 기록했고요. 올해 초 카이의 말레이시아 수출을 더하면 누적 수장고는 이미 80조 원대에 진입했다는 소식입니다. 올해 국방부가 방산 수출액을 200억 달러 규모로 끌어올리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산의 성장은 우크라이나의 전쟁 장기화 영향에 따른 세계 각국의 국방비 증액으로 무기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고요. 특히 나토 같은 경우는 관련된 국가들이 GDP 대비 2% 수준의 국방비를 쓸 수 있게끔 공고가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유럽 쪽에 상당히 큰 폭의 국방비 지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해외 수주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방산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종목도 같이 알아볼까요? 네, 최근에 현대로템이 계속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주가가 조금 오른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눌림목이라든지 조정을 약간 뭐 기다렸다 들어갈 필요가 있겠지만 상당히 힘은 컸습니다. 지난해 K2 전차 폴란드 1차 계약에 이어서 올해 폴란드 2차 계약 가시화로 해외 수주가 대폭적으로 증가할 것 같고요. 폴란드 수출 계기로 인해서 향후 유럽 수출의 교두보가 마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폴란드 같은 경우는 기존의 옛 소련제 T계열 전차를 우크라이나에 모두 양도한 뒤에 K2 전차로 새롭게 재무장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K2 전차 긴급 소요 그리고 폴란드형 K2 전차 1000대 물량 등 기본 계약을 폴란드 정부와 체결했습니다. 지난해 8월 26일에 K2 전차 1차분 180대에 이어서 4조 4,992억 원 규모로 이행 계약을 체결했고요. 폴란드형 수주 때문에 동사의 어떤 지난해 말 기준 잔고 수주는 전반적으로 13조 89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폴란드형 K2 전차 180대 중 지난 10대가 출고되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18대가 출고될 예정이고요. 나머지 물량은 향후 25년까지 폴란드에 순차적으로 인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서 K2 전차 관련 해외 신규 수주가 대폭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최근에 우리가 보면은 항공기보다는 오히려 전차 쪽에 수주가 상당히 계약이 많이 올라오고 있다는 점에서 K2 전차 관련된 수주를 가지고 있는 현대로템이 집중적으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현대로템 방산주 중에서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자, 폴란드로 K2 전차의 2차 계약이 가시화되고 있는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